제가 이 간증을 듣다 보니까 저 기본 여건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 여건이 그 무슨 무엇인가를 설명하죠. 자, 냉동이 돼서 얼어 죽었던 개구리가 봄이 되니까 살아났다. 왜 살아났어요? 생기가 들어갔다 그래야지. 생기가 안 들어오면 온도가 올라가도 안 살아나요. 그러니까 온도가 적정 온도가 됐다는 것은 생명이 들어올 수 있는 기본 여건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죽은 거하고 사는 거하고 즉 계속 생명을 받아서 생기를 받아서 살아있는 생명체하고 죽어버린 즉 생명이 나가서 죽어 있는 생명체하고 다른 것은 생명이 딱 없어지면 죽는 즉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썩어요. 부패해요. 그렇죠? 생명이 있어서 살아있는 한은 안 썩어요. 살아있는 것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부패하고 부패하지 않고 차이는 뭘까요? 왜 생명이 딱 없어지면 죽어버리면 부패가 시작될까요? 그 이유는 부패 박테리아 때문에 그래요. 부패 박테리아들은 이 우리 이 살아있는 공기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탁 죽으면 그냥 부패 박테리아들이 붙어가지고 막 증식을 하고 그러면서 죽은 시체들은 썩기 시작해요. 근데 살아있으면 왜 안 썩어요? 살아있어도 부패 박테리아들이 뭐 많은데 그것은 우리의 면역력 때문에 그래요. 면역력이 강하면 항상 우리 몸 안에서 이 부패를 방지하는 물질, 다시 말해서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을 하려고 할 때 그 번식을 억제하는 부패 박테리아 억제 물질을 우리 면역 세포들이 생산해서 그래서 부패 박테리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번식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부패를 안 하지. 자, 이제 딱 정리합시다. 생명이 들어와서 살아있는 것과 생명이 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아서 죽은 것과의 차이는 죽은 것은 썩고 살아있는 것, 생명이 있는 것은 안 썩는다. 맞죠? 예, 네, 분명히 맞아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되겠습니다. 자, 죽은 것이 썩어요? 예? 살아있는 것은 안 썩어요. 예? 그거를 딱 기억을 하세요. 하시고 이 질문을 듣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쉬운 질문이니까. 계란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계란 살아있다. 틀려도 괜찮아요. 틀릴 가능성이 훨씬 많아. 그러니까 틀렸다고 창피할 것도 없고 계란 살아있다 손들어보세요. 뭐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나머지는 계란 죽었어요? 네? 자,
여러분 대다수가 계란은 살아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계란은 살아있다고 손든 사람들은 계란 썩는 꼬라지를 못 봐서 그래. 계란 왜 썩어요? 죽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썩어요. 아, 박사님. 계란이 병아리가 되잖아요. 병아리 되면 병아리는 살아서 움직이는데, 그래서 계란이 살아있다고 생각해. 그건 아니에요. 계란에 생명이 들어오기 오면, 그때 썩는 계란이 안 썩어요. 그리고 그 썩는 계란이 생명이 다 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안 썩을 뿐만 아니라 요게 병아리로 돼가요. 생명 때문에. 여러분, 날씨가 더우면 더 빨리 썩죠. 그렇죠? 예, 온도가 올라갈수록 부패 박테리아들이 더 빨리 번식을 해요. 그래서 날씨가 더울수록 계란은 빨리빨리 썩어요. 25도에서도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그래서 이제 냉장고 넣어놓으면 잘 안 썩는 이유는 뭘까? 예, 그거는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 썩는 게 아니라, 냉장고에 넣어서 온도가 너무 낮아지면 부패 박테리아들이 번식을 못해서 안 썩어요. 그러니까 추운 날에 추운 물에 빠져가지고 얼어서 죽으면 부패돼요, 안 돼요? 부패 안 되잖아요. 그건 생명이 있어서 부패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온도가 너무 낮아서 부패 박테리아들이 번식을 못해서 부패가 안 되는 거죠. 자, 25도에서도 계란은 한 2, 3일 있으면 썩어요. 28도 되면 천천히 썩어요, 더 빨리 썩어요? 네, 더 빨리 썩어요. 아, 30도 되면 더운 날이죠. 근데 냉장고에 안 넣어놓으면 28도보다 더 빨리 썩어요. 34도. 너무너무 더워. 그러면 계란이 금방 썩어요. 36도. 후딱 썩어요. 37도. 눈 깜짝할 때 썩어요. 점점 빨리 썩어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38도. 38도. 37도에서 후딱 썩으면 38도에서는 어떻게 썩어야 돼요? 눈 깜짝할 새 썩어야 돼요. 근데 38도가 딱 되면 안 썩어. 안 썩어. 기적 아니에요. 그렇죠? 야, 25도에도 썩고 28도, 30도, 32도, 34도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 빨리 썩던 계란이 38도가 짱 되면 안 썩어. 하룻밤 자도 안 썩고, 이틀밤 자도 안 썩고, 세상에 일주일이 지나도 안 썩어요. 열흘이 지나도 안 썩어. 2주가 지나도 안 썩어. 여러분, 계란이 38도에서 2주가 지나도 안 썩는 거는 그거는 그 기적 아닙니까? 그렇죠? 3주가 지나도 안 썩어. 어떻게 계란이, 25도에서도 썩는 계란이 3주가 지나도 안 썩는데 3주가 딱 지나면 삐약 하고 나와. 그것도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2주, 3주가 지나도 안 썩는 것만 해도 기적이야. 그런데 그 계란이 뭘로 변해 있어요?
병아리가 돼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누가 계란이 병아리가 되게 할 수 있어요? 계란은 왜 병아리가 되죠? 38도가 되면 왜 병아리가 될까? 예? 네? 그걸 알아야 돼. 예. 네. 30도, 32도에서는 계란이 절대로 안 돼요. 그냥 썩어버려요. 근데 38도가 되면 안 썩을 뿐만 아니라 이 계란이 병아리가 돼요. 왜 그러니까? 왜? 그거는 계란을 병아리로 만들어주는 생기, 생명. 우리 남은자 씨는 생명파라고 부릅니다. 제 책 보면 생명파라고 써놨어. 생명 에너지는 지니까 모든 에너지는 파동이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생기를 생명파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8도가 되었다. 생명이 왔다. 즉 생기가 왔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왔다. 왜 무조건적 사랑이 오면 계란이 병아리가 돼요? 예, 네, 자, 보세요. 계란, 노른자. 여기는 뭐가 있어요? 요거 뭐예요? 아, 공기 주문이에요. 공기 주문. 예, 네, 공기. 지금 이 계란이 38도로 올려주면 병아리가 될까 안 될까? 제가 그려놓은 이 계란. 안 돼요. 왜 안 돼요? 네? 뭐 왜 안 돼요? 안 된다는 답이 맞아요. 38도라도 안 돼요. 왜 안 되게? 이 계란은 38도가 되면 병아리 돼요. 왜? 다른 게 뭐예요? 이 계란 A하고 계란 B하고 다른 게 뭐예요? 네? 눈. 왜 눈이 있는 계란은 38도가 되면 병아리가 되고, 왜 눈이 없는 계란은 안 돼요, 병아리가. 그래서 썩어버려요. 38도에서. 그 다음에 또 계란 하나 더 그릴게요. 이 계란은 눈이 있어요. 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아리가 안 돼요. 38도가 된다.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실 이 눈이 없는 계란은 없어요. 다 눈이 있어. 계란이라면 다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가운데 계란 A는 가정한 겁니다. 자. 이 눈이란 게 뭐예요, 이게? 눈이란 것이 뭐길래 저 눈 있는 계란만 생명이 왔을 때 병아리가 될까?
참, 이 정말 통탄해야 될 것이. 네. 저 눈이 유전자예요. 유전자가 모여 있는 세포야. 세포 한 개. 그 세포 한개 안에 병아리 심장 만드는 유전자, 병아리 간 만드는 유전자, 병아리 폐 만드는 거, 뇌 만드는 거, 혈관 만드는 거, 뼈 만드는 거, 다그 유전자들이 딱 저기 세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이 생기가, 짜잔! 하고 오면, 여기 유전자들이 어떻게, 착착착 켜지기 시작해. 예. 그래가지고 병아리,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뭐냐면, 병아리 심장입니다, 심장. 예. 심장하고 혈관을 만들기 시작해. 그래서 탁그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탁 보면 빨간 점이 생겨가지고 요게 팔딱팔딱 뛰기 시작해. 왜 고개 팔딱팔딱 뛸까? 영적 에너지가. 그 이제 걔라 드디어 영적 에너지 생기가 오면. 드디어 계란 안에 전기가 통하기 시작해. 전기는 어디서 온 전기요? 계란 안에 탄수화물이 있거든.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혈관이 생기고, 그래서 간이 생기고, 폐가 생기고, 그래서 나중에는 눈도 생기고, 주둥이도 생기고, 나중에 맨 마지막으로 어떻게 깃털이 생겨. 그래서 여기는 유전자예요. 그렇죠? 유전자? 그러니까 이런 계란이 있다면, 이런 계란은 없어요. 이런 계란이 있다면 절대로 병아리가 될수 없어요. 38도가 되고 생명이 와봐야 계란 안 돼. 왜? 유전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심장도 못 만들고 뭐 아무것도 아무 기관도 못 만드니까 생명이 아예 오지도 않아요. 38도라도. 이 계란은 어떤 계란이길래, 이 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즉, 유전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썩어버려요. 썩어버린다는 것은, 뭐가 안 온다는 얘기요? 생명이 안 와. 왜안 오게? 유전자가 꺼져 있는 거는 모든 계란이 유전자 꺼져 있어. 그래서 38도가 되면, 어떻게? 생명이 와서 유전자를 켜서 병아리를 만든다니까. 그래서 이 생명이 와서 이 유전자를, 씨눈에 있는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기본 여건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계란에게 필요한 기본 여건. 이 기본 여건을 맞춰줘야 생명이 온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기본 여건이 안 맞으면, 즉, 기본 여건이 안 맞으면 생명이 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란을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절대로 생명이 안 와. 그러니까 유전자가 켜질 수가 없죠. 그러니, 병아리가 안 돼요. 그러면 언제 이 생명이 와서 이 유전자를 켜주기 시작해요? 네, 38도라는 이 기본 여건이 맞아야 돼. 기본 여건. 그래서 그 기본 여건은 누가 맞춰줘요?
엄마 달기 맞춰줘. 엄마 달걀 체온이 몇 도예요? 38도. 그래서 엄마 달걀 알을 다 품어. 그 엄마 닭들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품어야 된다는 거 알아? 품고 싶어. 그래서 암탉들은 알만 보면, 달걀만 보면 어떻게 해요? 오, 자꾸 품고 싶어. 그걸 뭐라 불러요? 모성 본능. 품고 싶어. 근데 얘는, 자, 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품고 있는다고 해서 다 병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38도라는 온도도 이게 기본 여건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여건은 이 엄마 암탉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 품고 있으면 안 돼요. 품고 있으면 다 죽어버려요. 계란을 어떻게 해? 굴려줘야 돼, 굴려줘. 그럼 계란 한 개를 적어도 20분 내지 30분 만에 한 번씩은 한 45도? 이렇게 굴려줘야 돼, 이렇게. 왜 굴려줘야 될까? 안 굴려주면 밑에 있는 부분이 어떻게 눌려요. 여러분, 왜?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는 사람들, 그렇죠? 간호사들 와서 자꾸 어떻게 해? 몸을 돌려줘야 돼요. 안 돌려주면 뭐 생겨? 욕창 생겨서 아주 고생한다고. 근데 이 엄마 암탉은 뉴 스타트도 안 했는데 그걸 안 해. 어떻게 할까요? 엄마 암탉들은 자기가 계란을 굴르면서도 왜 자기가 굴르는지를 사실 몰라요. 그런데 왜 굴러요? 굴르고 싶어. 왜 굴르고 싶을까? 요 대답을 여러분이 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 하나님이, 성령이 엄마 암탉 보고 굴르고 싶은 마음을 줘. 그 엄마 암탉, 왜 내가 굴르고 싶지? 그거는 기린이 뭐 먹는 거 똑같아요? 뼈 먹는 거 똑같아요. 나는 뼈를 안 좋아했는데? 오늘 왜 갑자기 뼈가 땡기지? 네, 보세요. 아프리카 기린이 요즘 이렇게 죽은 동물의 뼈를 먹어. 본래 기린 뼈안 먹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기린을 마취를 시켜가지고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 뼈 속에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는 인, 칼슘 성분이 이 기린에게 부족해. 그 이유는 뭘까? 과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유럽 지방에 공장지대가 많아. 그 이제 공기 오염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지중해만 건너면 뭐예요? 아프리카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비를 내리면 무슨 비가 되겠어? 산성비야. 빗물이 산성이면 이 토양 속에 있는 인 칼슘 성분을 녹여서 자꾸 녹여서 그래서 기린들이 먹는 나무 잎사귀에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해져서 그러니까 하나님 보니까 이 걱정이거든. 야, 이 기린들이 이 칼슘하고 인 성분을 좀 먹어야 되는데 먹일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네, 뼈를 먹게 해야 돼. 하나님은 왜 기린들이 뼈를 필요로 하는지 알아요. 그럼 하나님이 뼈를 먹게 해주는 방법이 뭐게? 내 세포에, 네. 동물이나 우리 인간의 뇌 세포나 뭐 모든 뇌 세포에 이 NPY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 NPY 이제 지금 줄임말인데 줄이지 않고 얘기하면 Neuropeptide Y라는 물질이. 뭐 여러분 기억할 필요 없어. 근데 저 물질이 딱 생산이 되면 뭔가가 땡겨. 그래서 저 기린이 걸어가는 길에 저쯤에서 뼈가 있으면 기린은 저기 뼈가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걸어가다가 뼈가 보일 때 하나님이 저 NPY 유전자에 생기를 보내서 꺼져 있던 NPY 유전자를 어떻게 짱 하고 켜주면 기린이 내가 오늘은 뼈가 땡기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식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날은 고기가 굉장히 땡기는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가 되면 고기를 조금 먹어줘도 돼. 아시겠죠? 그거는, 내가 어쩌다가 보니까 고기에 있는 단백질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생겼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고기를 자주 먹고 그러면 안 좋지만, 그런데 지금은 고기가 조금 내 몸에 필요하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NPY를 생산하는 유전자를 착 켜주면, 아, 너무너무 땡겨. 그때는 기름기 없는 걸로 조금 잡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와서 건강식에 계란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뭐 계란 노른자에 뭐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된다 그랬는데 요즘 와서 계란을 다시 연구해 보니까 계란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희한하게 이렇게 해를 끼치지 않는 어떤 특수한 물질, 뭐 레시틴 같은 물질이 들어있어서 계란이 그렇게 건강에 나쁜 건 아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뭐 한 계란 한 두세 개 정도 먹으면 고기가 땡기는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자, 이 계란을 병아리로 만드는 일은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 일이에요. 엄마 암탉도 계란을 병아리로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엄마 암탉이 계란에게, 저 계란에 있는, 눈에 있는 유전자에게 생명, 생기를 보낼 수가 없죠. 우리 인간도 못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계란이 그 위치로 가만히 있으면 결국 아랫면은 어떻게 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병아리가 못 살아요. 그래서 엄마가 자꾸 20, 30분마다 이렇게 위치를 바꿔줘요. 희한하죠? 근데 암탉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왜 계란을 굴러? 응? 제가 굴르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러고 싶어서 그런 건데. 몰라요. 왜 굴르는지. 그게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일, 꼭 필요한 일인데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 생기라는 영적 에너지를 줘서 우리의 뇌파를 바꾸어서 유전자를 조절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그 부분은 우리로서는 해낼 수가 없고 어떤 의사도 여러분에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의 유전자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생기라는 생명이라는 영적 에너지로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를 어떻게 바꾸고 조절해가지고 그래서 유전자를 조절해서 꺼진 유전자를 켜주기도 하고 망가진 유전자를 다시 복구시키기도 해서 그래서 초인간적인 생기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치유하는 것을 뉴 스타트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계란을 병아리가 되게 하는 그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로서 생기이고 그것이 우리 인간은 줄 수 없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뉴스타트에 있어서 치유라는 것은 그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무조건적 사랑, 곧 생기로 이렇게 병아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런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현상하고 여러분 여성분들의 자궁 안에서 아기가 생기는 거하고 꼭 같은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기가 되려면 누구 유전자하고 누구 유전자하고 합해야 돼요. 엄마 유전자, 난자에 있는 엄마의 난소에서 생산돼서 나오는 난자에는 누구 유전자만 있어요? 엄마 유전자만 있지. 근데 이제 아빠 유전자가 필요해. 근데 아빠가 자기의 유전자를 기증을 해, 엄마한테. 그 기증하는 일이 참 재밌는 모양이에요. 근데 아빠가 엄마 몸 안에, 엄마의 자궁 속으로, 뭐를 보내요? 자기 아빠의 유전자를 엄마의 난자로 보내줘야 돼. 그 보내는 거를 뭐라 불러요? 난자는 엄마 거고 아빠 거는 정자라고 그러지. 그래서 정자의 대가리에 아빠가 자기 유전자를 넣어가지고 이제 보내요. 그 보내는 것도 아빠가 보내는 게 아니야. 아빠는 그냥 뽀뽀하고 엄마를 사랑하면 돼. 그러다가 보면 정자가 쑥 나와. 그러면 정자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야 몰라요. 정자는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근데 그 정자 꼬리를 탁 흔들어서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정자를 난자 있는 곳으로 보낸다고.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요거 자궁이에요. 엄마 자궁. 자궁을 앞에서 이렇게 잘라서, 이 자궁 벽이고, 이게 자궁 안입니다. 아니고. 그럼 요건 뭐예요, 부분은? 예, 나팔관. 요거는 뭐예요? 난소. 여기서 난소에서 28일 만에 한 번씩 난자 한 개가 배란이 돼. 배란이 되면 이 난자가 나팔관 속으로 찾아 들어가요.
난자가 나팔관이 어디 있는 줄은 모르죠. 나팔관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나팔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난자들은 몰라요. 그래서 엉뚱한 데로 가면 어떻게 돼요? 난자가 나팔관 속으로 안 들어가고 엉뚱한 데 가면 길을 잃어 난자가 어떤 때는 가면 이 난자가 길을 잃어가지고 여기서 난자가 배란이 돼가지고 샥 해서 일로 가면 돼. 이제 하나님은 이 난자를 어떻게 일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 난자가 하나님의 신호를 못 받아. 못 받고 이 잡신놈들의 신호를 받으면 길을 잃어요. 길을 잃어가지고 이러 가다가 여기 붙어버려. 혹은 여기 붙어버려. 그러면 이 아빠 몸에서 나온 뭐예요? 이 정자 얘들이 난자를 찾아왔는데 이게 이제 난자가 바로 나팔관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서 아빠 정자하고 난자하고 만나게 됐거든. 근데 정자들이 여기 와보니까 난자가 없어. 그럼 어떻게 난자를 막 찾아갑니다. 찾아가지고 막 헤매. 죽으러 가고. 그래도 일로 가서 여기 보니까 난자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임신이 된단 말이에요. 저거를 자궁외 임신이라고. 위험 맞죠. 저기서 터져. 나중에는. 왜 자궁 안에, 내부에서 임신이 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막 죽으러 하고 아프고 저게 터지면 출혈이 되고 그래서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아주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저런 현상은 어떤 경우에 일어나냐? 엄마가 임신 중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을 때. 그러니까 임신 중에는 여자들은, 엄마들은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임신 중에는 태교도 필요하다고 그러죠. 임신 중에는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스트레스 받은 문제가 많이 생겨.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정자, 이게 난자고, 이게 정자를 크게 확대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이 정자 대가리에 아빠 유전자가 들어있어. 그래서 이 정자가 드디어 이 난자를 찾아와서, 그래서 약 한 3억 마리의 참, 남자들의 인생은 정자 시대부터 힘들어. 한 3억 마리가 팍! 난자를 찾아왔는데, 성공하는 정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자가 여기에 대가리를 탁 박으면, 2등, 3등 정자가 아무리 대가리를 박으려고 그래도 안 박혀요. 한 개 못 했다. 저렇게 동시에 탁 박히면 이제 쌍둥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암탉도, 수컷이 장딸기 없이 암컷이 알을 낳으면 그 알 눈 에는 누구 유전자만 있게? 엄마 유전자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 유전자가 없는, 그래서 정자가 들어오지 않은 계란이 돼버려. 그래서 그런 계란을 무정란이라고 불러. 무정란은 썩어버려요. 왜 썩을까? 생명이 안 오니까 썩는다니까요. 이렇게 한마디 했으면, 그 다음은 좀 알아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아까 우리 남은자 씨 말씀대로 집에 가서 강의를 듣고 또 듣고 이게 전문가가 돼야 돼. 그래서 너 뉴스타트 가서 뭐 했니? 그러면 쫙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틀림없이 낫는다고. 뭐라 그러시더라? 네가 들어봐, 직접.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힘 받는 거 없어. 듣고 또 듣고 하면서 그렇지, 맞아. 그렇지. 그래서 노래도 부르고, 웃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다 선택을 해가면 그 힘을 받는 한, 생기를 받는 한, 여러분, 여러분의 유전자의 반응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유전자에 아무런 반응이 안 일어나서 뭐 암의 어떤 상태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생기를 받지 뭐요? 않았다는 증거요. 생기가 들어왔는데 반응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생기는 어떤 경우에 팍 받을 수 있어요? 알았다. 그다음에 뭐요? 믿는다. 맞아. 박사님 말이 맞다고. 이런 신뢰. 박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생명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뭐요? 영적 에너지며 그 영적 에너지가 바로 생명, 생기다. 이거를 계속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아니 꺼진 유전자는 생기가 켜주는데. 근데 여러분이 유전자가 안 켜졌다면, 그거는 생기를 어떻게 받지 않고, 몇 가지만 했다? 일곱 가지만, 건강식 철저히 하고, 절대로 고기 안 먹고, 운동 꼭꼭 하루에 꼭꼭 운동하고, 있었죠. 스트레칭 꼭꼭 하고, 물 4병 탁 마시고. 근데, 그거는, 생기를 받지 않고 그것만 했다는 것은 기본 여건만 했지, 실제로 뭐예요? 우리의 생기는 무엇으로 받는데? 깨달음,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으로 받는다. 그 알아야 믿고 달고 하지. 그렇죠. 그래서 믿어야 뭐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이 옳은 거야, 이 진리야. 그 믿어야 뭐가 돼요? 선택이 된다고. 그래서 유전자는 선택으로 반응, 변한다고 과학자들이 말했잖아요. 그건 이상구 박사가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기라는 개념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박사님, 유전자가 빨리 켜지게 하는 어떤 좋은 음식이 없습니까? 또는 유전자가 빨리 켜지게 하는 특별한 운동 방법이 없습니까?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분이 생기를 받고 있지 않다. 생기를 잊어버렸다. 강의는 맨날 듣는데 내 마음 속에는 생기에 대한 중요성이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가지는 계속 하는데 생기를 받는 그 신뢰, 믿음, 선택. 그것을 하지 않고 그 일곱 가지 채식하고 현미밥 먹고 운동하고 심호흡하고 휴식하고 물 착실히 마시고 이런 거는 생기가 들어와서 유전자를 회복시키게 하는
여건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기본 여건이라 그럽니다. 여건이 안 맞으면 즉 계란을 돌려주지 않고 계란을 품어서 38도를 유지해주지 않는 그런 기본 여건을 충족시켜주지 않을 때는 생명은 올 수가 없어요. 왜? 와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여러분, 36도 또는 37도에 왜 생명이 안 와요? 36도나 37도에 생명이 안 오는 이유는 병아리를 실컷 만들어 놔도 그 병아리가 추워서 못 살고 죽어버려. 병아리는 체온이 뭐예요? 38도라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생명이 와서 병아리가 되게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 죽어버려. 병아리 못 살아.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포인트는 얘가 이제 무정란이야. 계란을 외모를 보고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알 수 있게 없게. 겉으로 보고 계란을 탁 치고 아 이거는 무정란이고 이렇게 할 도리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이 계란은 무정란이다, 이 계란은 유정란이다를 판단할 수 있어요? 계란을 깨야 돼요. 깨가지고 씨눈을 어떻게? 네, 씨눈을 떼내가지고 현미경에서 확대해서 보고 아 엄마 유전자도 있고 아빠 유전자도 있구나. 그래야만 이 계란이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은 현미경 필요 없어. 하나님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정란에는 뭐요? 생기를 보내지 않습니다. 왜? 보내봐야 뭐요? 병아리 안 되니까. 그래서 아빠 유전자가 있어야지. 그래서 생기를 안 보내니까 그 무정란은 어떻게 썩어버리고 말아요. 우리 본부장님, 우리 마누라는 병아리를 아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계란을 부화시켜가지고 지금 병아리가 한 50마리 지금 저 키우고 있어요. 거기 있죠. 그 뭐야 뒷문 이렇게 나가면 쓰레기통 있고 그 옆에 이렇게 거기 문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병아리 50마리가 뽀글뽀글 살고 있어. 그래가지고 병아리 밥 만드느라고 바빠요. 저는 개 밥 만드느라고 바빠. 자, 그래서 여러분 생명은 우리 꽤 우리 가까이에 있어. 그리고 내 속에 있어. 내가 김정은이일지라도 생명은 내 속에서 나를 나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고 내 유전자를 보호해주고 있어. 자,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그거를 진짜로 알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면 좋까 안 좋까? 그거 없이 살아가면 내 혼자 같아. 외로워. 기댈 데도 없어.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거를 생명으로 삼아 내 세포 속에서 내 유전자들을 잘 지금 돌보시고 계신 만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제 좀 그거를 실제로 느끼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제 그 남은자 씨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2부 세미나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남아서 못하신 분들 진짜 집에서 꼭 하루에 두 번씩 딱 정식으로 들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1부 세미나 한 것이 흐지부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부는 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인가? 왜 그것이 유전자 회복에 치유에 필요한가를 설명한 수박이라면 껍질이고 이제 진짜 생기만 매일매일 얘기하는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2부 세미나다. 그러니까 꼭 들으세요. 꼭 빼먹지 마세요. 뭐 1부 했으니까 됐어. 그럼 뭐 아까 남은 자식 뭐라 그럽니까? 1부만 하신 분들은 뭐가 없다? 깊이가 없다. 뉴 스타트에 대한 깊이가 없다. 그리고 곧 잊어버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믿음, 신앙. 아,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내가 잘났건 못났건 착하건 악하건 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미 뭐예요? 삼으셨다. 보장이 되어 있다. 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그것을 끝까지 믿으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그런 의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믿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자, 이제 기본 여건이 뭔 줄 알겠죠. 그래서, 계란은 왜, 운동 안 해도 돼요? 엄마가 운동 다 시켜줘. 그렇죠? 그러니까 계란에게 필요한 기본 여건은 38도만 있으면 돼. 그리고 나머지, 뭐, 물, 뭐, 영양, 이런 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뭐예요? 이 흰자, 노른자 안에 다 병아리 하나 될 때까지 모든 영양소를 보장하고 그 속에는 수분도 충분히 있고 심지어는 뭐도 넣어놨다고? 네, 계란이 구멍이 21일째 구멍이 빵 터질 때까지는 곧 그날까지 21일 동안 병아리가 이 계란 이 껍질 속에서 숨쉴 만한 양의 공기도 딱 마련해놨다. 네. 저 공기 떨어지면 병아리가 퍽 쪄서 빵꾸를 냅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모든 기본 여건은 계란 알 속에 뭐요? 다 해놓고 나머지 암탈기 해줘야 되는 것은 38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를 기본 여건이라 그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자, 이 얘기하고 이제 꼭 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임신이 된 아기들의 기본 여건은 누가 맞춰줘야 돼요? 엄마가 맞춰줘야지. 그래서 엄마가
물을 잘 마셔주고, 운동도 하고, 맑은 공기 마시고, 그러면 아기는 엄마 따라서 뉴스타트 하는 거야. 그러면 뱃속에서 아기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 왜? 생기가 잘 와서 아기 유전자를 잘 조절해서 아기가 건강한 아기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콩을 봅시다. 식물 콩. 자, 콩. 이 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게? 눈입니다. 눈 없는 콩은 어떻게 돼요? 눈을 딱 떼버리고 여러분이 콩을 흙에다가 심어. 그럼 물주면 어떻게 돼버려요? 썩어버려. 왜 썩어요? 왜 눈이 있으면 왜안 썩어요? 눈이 있는 콩을 흙을 파고 심으면 싹이 나. 안 썩어요. 근데 눈 없는 콩을 눈을 떼버리고 흙에다가 넣어 심으면 그리고 물 주고 그러면 금방 썩어요. 왜 그래요, 그거? 생명이 안 와서 그래. 왜 생명이 안 와요? 유전자 없는데 생명 오면 뭐 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해. 머리를 굴려야 돼. 아,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콩이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아신다니까. 그래서 유전자를 떼버린 콩을 심어봐야 하늘이 생명 안 보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는 자꾸 이 콩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이라 그러잖아. 씨, 눈. 제가 중국 가서 이제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제가 좀 했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한테 씨눈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 그래서 너희 중국 사람들은 저걸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저거를 이빨이라 그러는데 우리한테는 눈이고. 그런데 이빨이 맞는 것 같아. 왜? 아기 잇몸에서 뭐예요? 네, 이빨이 돋아오르잖아. 저 콩도 그렇거든요. 눈에서 뭐가 돋아올라? 예, 이 떡잎이 솟아올라요. 그게 꼭뭐 솟아오르는 것 같아? 아기 잇몸에서 이빨 솟아오르는 것 같아.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뭐그 이빨 떡잎이 솟아오르는 거지 아기 잇몸에서 이빨 솟아오르는 것 같다고 뭐라 그래요? 그러잖아. 봐라. 아는 뭐예요? 이빨이거든. 상아, 봐라.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근데 요눈 안에 눈을 떼서 현미경으로 보면 엄마 유전자, 아빠 유전자 다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콩을 이제 심으면 어떻게 돼요? 먼저 뿌리 유전자가 켜져. 뿌리 유전자가 1번. 그다음에 그야말로 발아가 돼. 떡잎이 생겨. 2번. 그다음에 줄기가 올라와. 3번. 그 다음에 가지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 4번. 그때 가지에서 어떻게? 잎사귀가 나와. 5번. 그러고 나면, 뭐가 나와요? 아, 꽃이 피어. 예. 꽃 피우는 유전자가 그 다음에 켜져. 꽃이. 그래서 이제
꽃이 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래서 꽃 피우는 여자가 6번. 꽃이 피고 나면 여기서 어떻게? 열매가 열려. 7번. 그래서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유전자가 여기 다 있어. 요게 순서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유전자를 켜서 콩씨 한 개를, 콩 하나를 뭘로 만들어? 콩나무 만들잖아. 그래서 콩 한 개를 가지고 콩 수백 수천 알이 나오고 그게 생육하고 즉 자라나고 번식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생육하고 번식하라, 생육 이렇게 자라나고 번식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주어? 하나님이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창세기 1장 한번 볼래요?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어떻게, 번성하라. 그 복이란 게 뭐예요, 그 복?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는, 이 콩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는 결국은 뭐가 켜지는 거예요? 유전자가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줘서 유전자가 켜졌다. 그러면 복이 뭐예요? 생기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출세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재벌이 된 것도 아니고 서울대학 붙는 것도 아니고 뭐 주는 게? 생명 주는 게 복, 복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복이야. 여러분은 뉴스타트 오셔서 복 대박 났어. 고개 흔드는 것도 이제 아주 힘들어. 복 대박 났다 그랬어요. 맞아요. 목 배부러지겠다 그러다가. 힘나는 거예요. 이게 생기예요. 아마 그 막 아프고 수술 끝나고 그랬을 때는 이거 가르쳐줘도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육 번성 시키려면 생기가 매 단계마다 와야 돼. 뿌리 유전자에 와서 뿌리를 내게 하고 떡잎 유전자 착 그래서 줄기, 가지, 잎사귀, 꽃 착착착착 해서 착 멋지게 콩나물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콩이 막 잔뜩 열리게 하는 생육번성.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기가 오게 하기 위한 기본 여건이 필요해. 자, 기본 여건. 기본 여건이 뭐예요? 일단은 이 콩을 어떻게 심어야 돼. 안 심으면 안 돼. 심어야 돼. 왜 심어야 됩니까? 왜 되냐, 왜 그 심어야 되냐면, 이 계란처럼 모든 영양소가 계란 안에 다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 콩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콩나무가 되게 하려면 여기 있는 영양소만 가지고 턱도 없다. 그러니까 뿌리를 내가지고, 그렇죠? 예. 이 흙 속에 있는 영양소를 많이 흡수해가지고 큰 콩이 열리게 된 콩나물을 만들어야 돼. 예. 그래서 영양이 필요해요. 영양을 N, 미국말로 nutrition, N이라고. 그 다음에 심어놓으면 뭐 해요? 물 줘야지. 그렇죠, 물. 물. 물은 W, water. 자, 그러면 땅에 심고 물만 주면 돼요? 안 돼요. 햇빛이 있어야 돼요. 그럼 만약 이런 화분에다가 콩을 심어가지고, 물 주고, 이거를 깜깜한 벽장, 햇볕이 안 드는 벽장 안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왜 썩어요? 생명이 안 오니까. 왜 생명이 안 와? 햇빛이라는 기본 여건이 안 맞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햇빛이 필요해. 그래서 햇빛은 sunlight. 그 다음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 절제는, 자, 이런 영양소와 물과 햇빛, 이런 것이 다 뭐예요? 적당해야 돼. 영양소가 필요하다고 막 비싼 비료를 듬뿍 주면 어떻게 돼? 그 과식이죠. 그러면 생명이 안 와서 썩어버려요. 물을 듬뿍 줬다. 너무 많이 줬다. 그럼 썩어요. 모든 것이 어떻게? 적당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한간에서 뭐 좋다, 뭐, 이거 먹으면 암에 좋다, 이런 거, 이런 데 속아가지고, 괜히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이제, 여기서, 먹는 대로 하면, 딱, 여기서 잡수는 대로 해야 그게 아주 적당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쓸데없이 좋은 거기 때문에 많이 먹는다. 그 썩어요. 생기 안 와.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다. 그 부디 여러분 냉장고에 딱 이렇게 숨겨놓고, 아무도 없을 때,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괜히 돈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절제. 절제를 temperance, T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휴식이 필요. 휴식. 콩이야, 휴식이 필요 없지.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공기가 필요. 공기, air. 공기 없으면 콩나무가 못 살죠. 그래서 콩은 뭐만 해주면 돼? 기본 여건은? 누스타만 해주면 돼. 누스타. 콩은 운동 안 해도 돼요. 운동 하려고 해봐야 발, 걸어갈 발, 발도 없어. 그래서 콩은 누스타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본 여건 중에, 이, 안 심었다, 그렇게. 그래서 영양을 충분히 흙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도록 해버렸다. 그러면 콩은 뭐가 돼버려요? 그러고 이제 물만 줘. 물, 공기, 뭐, 그렇게만 주면 콩은 어디까지밖에 못 가요? 콩나물. 응? 콩나물. 그런데, 그러니까 콩, 이 가지도 안 쳐요. 콩나물은 가지 뻗는 유전자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 가지 유전자를 켜주지 않습니다. 왜? 가지 뻗어야 뻗어가지고 콩나무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뭐예요?
안 되잖아. 흙에서 많은 영양소를 받아들여야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흙에다가 안 심으면 그냥 콩나물일밖에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기본 여건이 안 되니까 콩나물까지만 되라. 미안하다. 그래서 뭐 비빔밥으로나 가라. 그래서 기본 여건이 충분하지 않으면 유전자가 다 여기에 눈에 구비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안 켜줘요. 기본 여건에 맞도록. 그래서 자 그다음에 여러분 동물은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운동은 exercise. 여러분 사자 같은 동물을 잡아다가 동물원에 넣어놓으면 여러분 생육 번성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멋진 힘센 수사자가 있는데 그 수사자 한 방에 아주 이쁜 섹시한 암사자를 한 방에서 살아라 그래도 수사자가 너 뭐하러 여기 왔어? 전혀 매력을 느끼지 않아요. 근데 암사자도 몰라. 내가 왜 여기 니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지. 그 서로 간에 어떤, 번식 본능이 없어져 버려요. 그게 이제 유전자거든. 그 유전자 꺼져 버려요. 그래서 사자들도 동물을 사냥해서 잡아먹으려면 운동을 많이 해야 돼. 여러분, 사자들도, 5번 시도해야 한번 성공할동 말동화 돼요. 그러니까 운동을 맹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이 꼭 필요해. 네. 그래서 동물들은 운동. 그 다음에 운동을 했으면, 뭐예요? 피곤할 수 있으니까 뭐가 필요해? 반드시 휴식이 필요해. 그래서 그 휴식을 rest. 그래서 동물들은 무슨 프로그램을 하면 돼? 뉴스타 프로그램을 하면 돼. 우리 인간하고는 조금 차원이 낮아요. 식물보다는 한 차원 더 높지만은 우리 인간은 뭐가 있어요? 신뢰,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 왜? 인간은 선택해야 되니까.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신뢰를 해야 선택을 하지. 그렇죠? 그래서 신뢰를 trust. 그렇죠. trust. 동물들은 신뢰를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줘 버려. 뭐만 맞으면 7가지 기본 여건만 맞음. 동물들은 신뢰가 필요 없어. 왜? 동물들 제가 뭐 여기 사자나 원숭이들 앉혀놓고 강의할 수 없잖아요. 그 얘들은 지적 능력이 그 뇌 발달상 우리 인간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그 우리는 하나님이 아주 다른 동물보다 우수한 뇌를 주셔가지고 너희들이 듣고 판단해서 선택해.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할 수 있어. 사실. 그래서 동물들은 뉴스타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 그냥 해주면 돼. 건강시켜주고 운동시키고 뭐 그러면 병은 저절로 나버려. 근데 우리 인간은 이게 사고가 발달이 돼 있고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할 수 있어야 돼? 강의를 들어보고 설명을 듣고 그렇구나 맞아. 난 이제 선택할 거야.
실천해 나갈 거야. 이럴 때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뭐를 해야 돼? 그래서 동물은 뉴 스타만 하면 되지만 사람은 뉴 스타 필요다. 나는 내 유전자를, 유전자라는 그런 글자, 그런 사랑의 뜻을 가진 글자를 만드신 분을 나는 신뢰한다. 그래서 그 신뢰, 그 믿음이 확실하고 내가 선택할 때 드디어 생기를 받기 시작한다. 생기를 받을 때라야만 드디어 내 유전자는 생기에 반응해서 유전자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뉴 스타트 한다는 것은, 이 기본 여건은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하고 있어요. 왜? 일곱 가지는 뭐예요? 다 같이 하잖아요. 먹는 음식도 똑같고, 운동도 다 같이 똑같이 하고, 스트레칭도 똑같이 하고. 여기서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어디서 차이가 나? 생기, 그 트러스트, 신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발,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서 정말 깊이 깨닫고, 그래, 이거야. 이 길밖에는 없어. 다른 모든 치료 방법은 그 인간의 치료 방법이고,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으로 날 수 있는 거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증세 치료밖에 안 되는 거야. 그거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닫고, 예, 네. 그 정말 초자연적인 생기, 그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